네. 파이팅! 저는 국토부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주로 도로, 철도, 항공, 교통 분야에서 저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도로, 철도, 도시개발, 인프라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되어 여기 용인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고 제가 지난 한 달여간 용인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30여 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용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용인 시민들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전철시대를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용인은 지금 110만에 육박하는 특례 대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구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경전철 하나 있고 분당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용인 전체를 다 커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늦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인도건 동탄선이 계획이 되고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분당선을 연장해서 기흥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철도 에버라인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서 광교까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용인 시민들이 GTX-A도 이용할 수 있고 GTX-C도 이용할 수 있고 SRT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이고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철도를 연결해서 용인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길이 편안해질 수도 더 빨리 더 편안하게 서울로도 가고 전국 어디나 가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천을 받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용인에 내려와서 기흥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시간에 제가 기흥역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5001번을 타고 강남역까지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는데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 거 아시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왔는데 좌석이 없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겨우 좌석이 난 버스가 와야 그때서야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보면서 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버스를 넣어야 되겠지요. 좌석을 2층 버스라도 넣어서 더 늘려야 되겠죠. 네. 저 교통전문가 손명수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골목까지 다 연결하는 마을버스 또 학생들의 통학버스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 약속 드립니다. 꽉 막힌 답답한 도로 채증 문제 저 손명수와 활명수처럼 시원하게 떨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놓는 기관이 어딥니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LH 모두 제가 30여 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일했던 기관들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지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3.15 지방도로 지하철도 건설 문제, 동백IC 신설 문제 제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를 용인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잠실에 석천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 수원에 광교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흥호수는 석천호수보다 광교호수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기흥호수 우리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께서 큰 애정을 가지고 악취나는 기흥호수를 물맑은 기흥호수로 바꿨습니다. 걷기 편한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아름다운 기흥호수 우리의 자산을 용인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기흥호수 마스터 플랜부터 제가 세우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시설 확충입니다. 제가 기흥에 내려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0만 특례 대도시인데 우리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장 하나 없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복합문화예술공연회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지려면 문화시설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많은 동호회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많은 동호회분들을 만나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다.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체육시설, 내가 안전하게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드리겠습니다. 교육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다릅니다. 우리 용인은 지금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우리 집에서 너무 먼 곳까지 통학을 해야 되고 용인에 과학고 하나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고 신설, 저 손명수가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저 손명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용인의 품격을 높이고 기흥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